갤럭시 노트 10 리뷰를 해볼 건데, 뭐 리뷰를 할 것까지는 없고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형 겁니다. 형이 제가 아이폰 11 지금 리뷰를 올렸는데, 저희 형이 5G 요금제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쓰겠다 싶어서 요걸 하는 건데, 요거 그냥 외관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이 너무 예쁜, 저 아이폰을 제가 거진 한 10년 가까이 쓰는데, 요 폰츄얼 디스플레이는 너무 예뻐요. 예, 요게 너무 예뻐서 노트 10으로 갈까 생각했지만, 5G 요금제 때문에 도저히 못 썼던, 네. 그런, 이제, 이런 핸드폰이고요. 여기 보시면 엣지죠? 요게? 엣지 디스플레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 엣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 한쪽만 엣지 나왔던 옛날 거를 아마 계속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사고 싶었는데, 그게 노트 몇이었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아무튼 그런, 근데 굉장히 얇아요. 예. 여기에 전원 볼륨 다 있네요. 버튼이 왼쪽에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얇네요. 네.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있고, 이제 형이 쓰던 건 화이트거든요. 화이트인데, 이렇게 실버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필름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고, 이제 뒷면도. 뒷면은 이제, 왜 이렇게 펄해요? 이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케이스를 형이 써가지고, 여기에 이 필름에 물들었대요. 그래서 이거 열면은 또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카메라랑 뭐 플래시, 이런 식으로 다 있고요. 예쁘네요. 예. 이거 좀, 이게 5G 요금제가 한 3만 원대면 좀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기본이 5만 원이니까요. 5만 원이 넘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5G 자급제로 사면 너무 비싸가지고, 또한 지금 중고 시세가 뭐 제각 가격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를 뭐 6, 70만 원에 지금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노트 20도 나온다 그러는데, 그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실물은 못 봤지만은, 이제 이런 유출 사진 그런 걸 봤는데, 글쎄요, 저는 좀 땡기잖아요. 근데 노트10은 너무 예쁘네요. 네, 지금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카툭 티가 거의 없어요. 보이시나요? 약간 올라온 거. 그래서 저는 노트10이 완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트20보다는. 근데 그건 어차피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 몫인데, 만약에 나는 5G 요금제를 좀더 써도 괜찮다 그러신 분들이면은 요 노트10을 추천해야 됩니다. 아, 말을 제가 계속 노트1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건 플러스 모델이라서 좀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는, 요 노트만 항상 보면은 요걸 정말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는 노트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형이 뭐 지금 어떻게 처분할지 모르겠네. 아, 펜 설명을 안 드렸네. 그래서 펜도 이렇게 공룡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깨끗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은색 버튼이 요 카메라 이렇게 블루투스처럼 찍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거 참, 아쉽네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노트 20이 조금 별로면은 노트 10으로 나중에 조금 더 있다가 사야 될것 같아요. 뭐 스펙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좀 요새 뒤처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스펙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S20도 조금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노트 10은 반응이 정말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 10을 좀 추천해드린 편이에요.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 뭐 S10, S10도 워낙에 지금 S10도 좀 좋은 평가였고, 일단 S10, 노트 10, 노트 10 요렇게 워낙에 좀 평가가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걸 추천해드리는데, 뭐 워낙에 신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신제품 사니까, 그거야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걸 떼고 싶은데, 떼지 말라네요. 나중에 뭐 선물 주려나 봐요, 누구. 네. 그래서 선물 제가 주기 전에 받아왔습니다. 외관만 리뷰하려고.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뭐 자유롭게 욕만 안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